돈 진짜 진짜 네. 중요하고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네.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돈을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법은 네. 돈이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네.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저는 그런 콘텐츠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집에서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콘텐츠들 진짜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따라 해봤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카드뉴스 마케팅으로 100만 원을 더 버는 법. 네. 네. 이거 어떻게 100만 원 더 벌 수 있나요? 돈 진짜 쉽죠. 네. 중요하고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네.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돈을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법은 네. 돈이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네.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저는 그런 콘텐츠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집에서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콘텐츠들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따라 해봤어요. 네, 안 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저한테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썰을 풀어줄 그런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어떤 설계를 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자책을 썼죠.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네. 워킹맘으로 이제 약간 부업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자책을 일단 써야겠다 했는데 이게 전자책을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은 이건 어떻게 주제는 어떻게 잡고 이걸 돈은 어떻게 하지? 어디서 팔지? 누가 사주지? 막 이런 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 되죠. 저도 유튜브 엄청 보고 그다음에 뭐 돈 지불하면서 유료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안 맞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건 주제였죠. 주제 잡는 거. 그러니까 팔리는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주제 자체가 어쨌든 그 돈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얻어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콜 영업에 대한 그런 전자책을 일단 쓰기 시작했어요. 그 콜 영업에 대한 거를 또 찾아보니까 거절 처리 멘트는 막 돌아다니는 건 많은데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뭐 책으로 만든 그런 거는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정리를 했죠.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법인 영업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랑 이제 덧붙여서 그 전자책을 썼고 그리고 전자책을 쓸 때 완성해서 팔지 않았어요. 그럼요? 먼저 팔았어요. 표지로 이런 거 이제 뭐 나왔다고 해놓고 이제 네. 아직은 이제 작성 중이었던 네. 건가요? 네. 일종의 시장 조사를 한 거네요. 그럼 맞아요. 네. 네. 시장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팔고 시장 조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그 시장이 안 먹힌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해놓고 안 팔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저를 잘 알거든요. 네. 강제성이 없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인스타에다가 올렸어요. 전자책 토지를 하고 네, 네. 이거는 이번까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무료로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미션 뭐 세 가지 해서 1번은 카카오톡 추가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가입해주세요. 거기에 신청 완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를 또 했죠. 저는 카페로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또. 이거는 팔리면 좋은 거지만 그쵸. 무료로 주는 대신에 그리고 이벤트도 그렇더라고요. 명분이 있는 이벤트가 사람들이 잘 움직이고 참여율도 높아고 네. 그때 카페 가입자들도 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늘고 그렇게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줬죠. 이게 이제 팔리는 콘텐츠는 맞다. 전자책이 맞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주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밤새서 했어요. 써가지고 네. 줬는데 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끝이 나버리는 게 그 딱 주고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 제일 뒤에다가 이걸 썼어요. 포기 쓰면은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뭐 얼마 상당에 그래서 후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2단계였어요. 후기를 또 캡처해가지고 네. 카페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전자책 판매하는 글을 또 한번 썼죠. 이번에는 25,000원입니다. 팔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제는 후기를 모아놓고 판매된 그 신청 댓글들 같이 넣어서 그 글을 홍보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88,000원까지 올려본 것 같아요. 그래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느낀 게 있어요. 88,000원까지 올려놓고 해보니까 네. 고객은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자책을 통해서 내가 강의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4주 코스로 100만 원짜리 확장을 시킨 네, 거죠. 와.
그러니까 100만 원이 팔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니까. 후기는 일단 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내가 해서 그분의 니즈를 했고. 그러니까 돈을 페이한 사람이 더 내 메인 상품을 결제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무료가 다 무료가 좋은 게 아니다. 명분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명분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해야지만 요즘에는 좀 더 그 고가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든 어떤 내 메인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게 좀 더 그래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작가님처럼 뭐 카드뉴스로 좀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진짜 뭐 카드뉴스라는 거를 작가님을 통해 알게 됐어 처음으로.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건지 그냥 좀 소개를 좀 줄 것 같아요. 카드뉴스로 돈 버는 방법. 네. 카드뉴스만을 가지고 수익화를 한다면 그 시장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드뉴스를 재능 사이트 같은 거 금몽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가격 경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노동력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적은 비용을 받아서 노동을 해서 그 카드뉴스를 제작해주는 어떤 그런 노동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바라진 않았죠. 그래서 카드뉴스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끔 하나의 카드뉴스가 마케팅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로 온라인 세일즈를 하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을 하시되 이제 내 상품을 메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쨌든 팔아야지만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카드뉴스로 아, 내 상품 이런 거 해서 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품은 뭐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말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 카드뉴스 한 장으로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문의를 해오게끔 그렇게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1단계 뭐 2단계 뭐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카드뉴스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세일즈 내 비즈니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일즈가 필요한데 온라인 세일즈를 할 때 그러면은 나는 뭘로 고객을 유치를 할 것이며 고객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글과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은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장 딱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카드뉴스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로 돈 버는 방법 많지만 저는 이거를 마케팅 도구로 쓰시되 메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도구가 메인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을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BJKU 안에서 코칭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JSR이라는 서비스예요. JSR? 네,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JSR? 아니요. 잔소리 서비스예요. 아, 그래요? 네. 잔소리 서비스입니다.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뭔가 성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공기를 내는 것부터 그 다음에 SNS 하긴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겠죠. 이걸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그쵸. 이걸 해서 부정적인 안 좋은 뭐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더 하지 말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빼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빼야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채웠어요. 계속 채우고 있어요. 계속 배우고 있고 계속 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못 버리는 습성. 아 그렇죠. 네, 못 버리는 습성 때문에 집이 좁아져요. 짐을 이고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버리고 빼면 깔끔해지죠. 집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저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자꾸만 내 안에서 뭔가 더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짐을 생각짐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내려놓고 빼라 생각을 빼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초의 비밀 카드뉴스 마케팅의 저자 설미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